사랑스러운 뻔뻔한 등으로 제 신분을 위장한 채 조선 정부의 밀명을 받아 관료들의 비리를 수사해내는 그런 천재 명탐정이에요. 부상전하고도 엄청 친하시다면서요. 역시 끝발죽이네. 네, 저희가 액션씬이 처음에 그때 크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찍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그런 부상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뭐 잠깐 삐끗해서 갈비뼈에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지금 슬랩스틱 같은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많이 망가지는 김민민 씨가 그걸 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가지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배우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또 욕심이 있었고 되게 사랑스러운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또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보시면 홈즈랑 같이 이렇게 단짝이죠. 이 왓슨 박사. 아니 어딜 가면은 예? 이래서 간다 뭐 여기까지 할지 이거 뭐 꽁날 뭐 뒷산에 개 끌고 다니지 끌고 만다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명탐정을 옆에서 조력하는 조력자 함께 문제를 이제 파헤쳐 나가는 우들끼리 얘긴데 나리는 참 웃기는 양반이시네. 자식. 네, 잉크랑 스펀지처럼 그걸 다 흡수해 주세요. 그래서 달성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저 혼자 아무리 날고 뛴들을 그만큼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큰 존재였던 달성님이셨습니다.